이게 원래 가맥집은 이렇게 좀 한가하면서 이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대화도 하고 아, 뭐 이런 줄 알았는데 이거 뭐 보는 사람 음식 만들기 바쁘고 계산하기 바쁘니까 두 분이서 하시니까 여기 사장님은 어떠셨어요? 되게 온화하고 친절하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예. 예. 저희한테 막 편지를 이렇게 써주셨는데 우리 보고 이렇게 아침을 못 먹으면 허기져서 기운이 없다고 내가 기분이 좋아야 오는 분들도 마음이 편하리라 믿습니다 이러면서 와 되게 좋은 마인드시 확실히 응. 있는 것 같아 아침에 되게 아침 먹고 깨끗이 씻고 어. 내려가서 환자 보면 맞아요 맞아요 조금 더 친절하게 되는 것 같아 마음까지 마음까지 예. 내가 기분이 좋아야 네. 아 진짜 그럴 수 있겠다 괜히 왜냐면... 신경 쓰고 맞아요 맞아요 네, 고맙습니다. 잘 먹고 갑니다. 네, 들어가세요. 또 오세요. 와, 진짜 오늘 폭풍 같은 하루였어. 잘 먹겠습니다. 야, 이것은 콩나물 국밥이겠군. 건강식이야. 네 음식들이 다 약간 간이 세지 않게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지. 네. 응. 저는 그나저나 좋아해서 하는 건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좋아하고요. 여기가 참 분위기가 참 오늘만 해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. 그 아저씨들 분위기였다가 갑자기 이 젊은 친구 갑자기 네. 그렇게 또 차분한 분위기로 싹 바뀌고 점점 여기 진짜 사장님이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. 네. 어떤 분이신지. 마지막 날 볼 수 있겠죠. 네. 아 이제 종료. 손마를 겁시다. 뾰로롱.